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로템 장갑차 체계팀에서 신형차량 워킹그룹장을 맡고 있는 홍백은 책임연구원입니다. 어떤 시험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뒤에 보시는 30톤급 차량용 장갑차에 대한 수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서 이 차량이 안정적으로 물에 뜨고 얼마만큼의 속도로 수상 추진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곳은 국가연 창원시험장 내의 다목적 수상시험시설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30톤급 차량용 장갑차의 수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진과 후진시험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확인이 됐을까요? 전방으로 진입을 해서 차량이 완전히 물에 뜬 후에 위치를 좀 맞추고 그리고 수상으로 전진하는 시험을 할 거고요. 저희가 반대로 후진으로 진입을 해서 완전히 뜬 후에 후진으로 가속을 하고 다시 전진으로 해서 나오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오늘 시험은 상당히 만족스럽게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차량을 물에 진입시켜서 안정적으로 부력을 형성하고 또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반복적으로 전진시험, 후진시험을 하면서 목표했던 속도를 달성할 수 있음, 그리고 좌우 조작을 조금씩 해보면서 그거에 대한 응답성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으로 저희가 의도한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0톤급 차량 장갑차 국내에서 최초로 수상시험을 하게 됐는데 최초라는 자부심을 많이 느끼게 됐고요. 앞으로 더욱 보완할 점과 개선할 점, 잘한 점들을 식별해서 더 완벽한 장갑차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원 공장 차량용 장갑차 최종 정비를 맡고 있는 윤태환 기술기사입니다. 몇 번째 시험이 가장 마음에 드셨을까요? 다른 장비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잘 기억에 남진 않는데 그래도 한 두 번째쯤 시험이 가장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여섯 번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이 장갑차에 별명을 붙인다면? 저는 이 차를 제 둘째 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K방산이 유명하다 보니까 K장갑차로 이제 장갑차를 대표하는 장갑차의 별명을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